안녕하세요, 이용화 선생님. 김포에서 거주하는 34살 청년입니다. 김포 멀리서도 수업을 듣시네. 경기도 김포죠? 작년부터 운전직 공무원을 알게 되어 작년부터 공부를 하셨으면 수험 경력은 그렇게 오래지는 않았네요. 알게 되어 현재 당진에서 버스 경력을 쌓고 있습니다. 당진은 또 충청남도네요. 경기에서 충남까지 가셔가지고 버스 운전 경력을 쌓고 있네요. 아무래도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힘들지만 합격하고 맞이할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잘 보고 있고요.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겠습니다.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아무래도 타지에서 경력 쌓으시라고 상당히 힘드실 것 같네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 운전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시험만 전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보다도 주경야도, 그러니까 대부분 다 생업을 유지하시면서 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수험생활에 전념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부가 더 힘들 것 같고요. 또 수험을 전념을 하신 분들도 각종 시험 문제가 각종 우리가 그 시행처에서 운전 경력을 요구하니까 아무래도 역시 운전 지금 이분들 사연 주신 분들처럼 운전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를 하시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많이 더 힘들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내일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가 수험의 효율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컴팩트하게 분량을 압축해 가지고 시간이 절약이도록 제가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박스나 도표로 정리하고 우리가 제가 책에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심어놓은 거죠.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해놓고 밑줄 치고 또 중요한 것은 박스로 도표로 정리를 하고 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분량을 좀 줄여서 컴팩트하게 볼 수도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부분을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던 부분을 호응해 주시고 그것도 제 책을 또 많이 선택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하시면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했습니다. 뭐 지금 이렇게 힘들어도 또 나중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늘 또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사연자님은 내년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공부에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상품을 드립니다. 운전직 문제풀이 교재 세트를 상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원하시는 합격 이루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